저는 여행을 갔다 왔어요. 신혼여행 갔다 온지 얼마나 됐다고 여행을 또 가냐, 뭐 이렇게 주변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 분들의 만류에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코타키나발루라고 해서, 이제 3대 선셋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런 나라로 갔다 왔는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코타키나발루라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보시면은, 저희 나라 하늘랑은 되게 틀리게, 예, 본의 아니게 라디오 방송이 됐어요. 라디오와 그림이 있는 방송. 예, 여러분들께 그림 같은 뷰를 책임지겠습니다. 예, 첫날, 이제, 저가항공을 타고 가서, 그쵸, 하늘이 너무 맑죠? 제가 전날, 코타키나발루에 들어갔던 시간이, 호텔에 딱 체크인을 하자마자 시계를 봤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 1시? 그때쯤이었어요. 예. 새벽 1시에 도착해서 짐 풀고, 대충 이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제, 사피섬으로 떠나기 전에 찍은 거예요. 보시면, 하늘이 다들 너무 맑아서, 이제 친구들이 다들 그러는 거예요. 사진을 보더니, 야, 이거 완전 그림 같다. 네가 이거 뭐, 그런 게한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사피섬 들어가는 입구에 그배 타기 전에 사진을 찍은 거고요. 배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사피섬 안에 들어가서 그 입구에서 내리자마자 사진을 찍은 거예요. 물이 너무 맑아요, 정말. 어느 동남아, 보라카이를 갔을 때도 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일단 물이 맑고 그 내리자마자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이런 물고기떼가 엄청 많은 거예요. 사피섬 어디 있는 섬이에요? 코타키나발루는 섬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번에 코타키나발루에서는 섬을 거의 한두 군데를 갔다 왔거든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툴만 무슨 그 얘네 그 국립공원이 있어요. 코타키나발루 보시면은 국립공원 치면은 나올 거예요. 여기가 국립공원 투어인데 탄중하루였나? 제가 사실 그런 걸 궁금해하지를 않아서 탄중하루예요. 탄중하루일 거예요. 탄중하루 안에 있는 그 사피섬이라고 하면 되나? 예. 그 탄중하루 그 국립공원 안에는 여러 가지 섬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막 물고기들이 떼지어서 노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좀 열심히 찍는다고 찍었는데 넓게 찍은 거예요. 파노라마로. 파노라마로 날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가서 이제 휴양을 즐기러 가시기에는 너무 좋은 섬 같더라고요. 보시면은 이게 파노라마로 전체 뷰를 담은 건데 바다 색깔이 다들 이거 뒤에 구름을 보고 저희 부모님은 이거 파도 치는 거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공사위원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방은 원래는 카메라로 얼굴도 보여주고 그러는 방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카메라 너무 버벅거려서 예, 여행 후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만나 반가워요. 예. 보시면은 파도가 아니라 이게 다 구름이에요. 여러분, 하얀 게 구름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게 제가 여기서 그냥 딱 누워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사진을 찍어야겠다. 빨리 보여드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시면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는 제가 정말 소정의 선물 하나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상한 괴생물체가 있어요. 보이시죠? 제가 막 스노클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중국인들이 막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 상어 조스라도 있는 양 빨리 뛰쳐나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옆을 봤는데 얘가 숭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경기 일으키면서 뛰쳐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생물인지 맞추시는 분한테는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퀴즈 정답 맞추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이따 퀴즈 정답 맞추실 수 있는 시간 드릴 건데, 기회는 한 분당 두 번씩 드릴게요. 자, 별풍당당님 수달 하셨는데, 수달이 이렇게 길 수가 있을지. 수달은 아니고요. 가오리, 상다연아피님이 가오리 해주셨는데, 가오리도 아니에요. 제가 직접 스노클링으로 가오리도 봤고, 해파리도 봤고, 다 봤는데, 가오리는 저거보다 가로 넓이가 훨씬 큽니다. 무서워요. 물속에서 보면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예. 이런 이제 생명체, 괴생명체? 뭐라고 해야 되지? 괴생명체. 이런 것도 봤어요. 갈치? 갈치도 아니에요. 갈치는,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좀더 무섭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좀더 짧아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물 속에서 보는 정도의 갈치가 저 친구보단 작아요. 저 친구는 진짜 길었어요. 제가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왔어요. 막, 으엇! 이러면서 뛰쳐나왔어요. 너무 무서워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따 저 친구에 대한 힌트를 한번더 드릴게요. 상가연어피님, 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거기에서. 뱀 비슷한 것 같아요. 뱀은 살짝 비슷한데, 좀만 더 갔어야 돼요. 이미 상가연어피님, 가오리, 뱀 나오셔서 땡 이거고, 얘 맞아요. 도마뱀 맞아요. 저게 얘가요. 도마뱀이래요.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얘가 도마뱀이에요. 저맨 처음에 악어인 줄 알았어요. 별풍당당님.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나와 나와 위험해 막 이러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악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도마뱀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용 같기도 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도 찍어왔거든요. 잠시만요. 역시나 이것도 영상은 끊기네요, 좀. 영상은 이것도 좀 끊겨요. 영상은 좀 끊기는데, 이 친구도 되게 수영하는 게 뱀보다는 길고, 그러다 보니까 용? 용처럼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막 저거 떨어졌을 때, 옆에서 밥 먹던 친구들 막 바닥에 떨어지고 난리 났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진짜 컸어요. 저거 보고 다들, 어머, 이게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는 그 코타키나발루 안에 제셀턴 포인트라고 해서, 저는 이제 뭐, 어느 섬 투어 아니면 어떤 뭐, 익사이팅한 것들을 즐기시려면은 현지에서 저희가 이제 아무리 패키지 여행을 갔어도 현지에서 저희가 저거를 하면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티켓팅을 하면 훨씬 더 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엔 제셀턴 포인트에 가서 자유일정이 있던 날은 이렇게 저희가 직접 투어를 신청해서 현지인들과 이제 한번 시간을 가져봤어요. 현지인들이라 그러니까 왠지 좀 그렇구나. 비키니는 언제 보여줘요? 어쩌죠? 죄송해서. 저한테 현지인 가이드가 한마디 했어요. 나는 네가 다음번에 올 때는 이런 곳에서 래쉬가 안 입었으면 좋겠어. 원래 이런 데선 비키니 입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그냥 일단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는데 비키니를 입을 수 있는 날씨가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얼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굴이 이미 시꺼먼스가 됐어요. 전 제가 원주민이 된줄 알았어요. 얼굴이 너무 까매져가지고 선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안 되더라고요. 저기에서 비키니 입고 뛰어노는 순간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이제 검은 아이가 돌아오는 그런 게 되는 거죠. 확실히 선셋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선셋 하나만큼은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재빠르게 티켓팅을 하고서 이제 거기 부두 있는 데 가서 이제 선셋을 찍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선셋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선셋 진짜 사진 잘 찍는 분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진을 좀잘 찍었으면 더 이쁜 그림을 찍었을 텐데, 그거는 힘든 것 같아요. 제 손이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선셋은 못 찍었고, 잠시만요. 여기 땅. 선셋은 한 4장, 2장 정도밖에 못 찍었어요. 원래 제 여행 마인드는 배경을 그렇게 많이 찍기보다는 그 배경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걸 찍자, 배경은 내눈 안에 담아오자, 이런 주의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하와이 때도 그렇고, 이거 여기도 이제 여기는 마무틱이라는 섬을 들어갔어요. 저희 이제 여행 3일째 되는 날 자유 일정 때 저희가 현지 가이드들과 함께 이제 제스힐튼 포인트에서 9시에 미팅을 해서 이제 마무틱 섬으로 들어왔는데, 보시면은 이게 다 치열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물어봤거든요, 엄마한테. 이게 뭐야? 했더니 치어야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치어대가 물고기들이 사람한테 겁도 없이 막 달겨들더라고요. 귀엽긴 한데 무서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 타고 내린 배가 왼쪽에 있는 배고요. 지금 여기 검은 비니 쓴 친구가 저희 담당 가이드 중에 한 명이에요. 멸치 같긴 해요. 이게 보시면 자잘한 게 징글징글하죠. 근데 요 정도 되는 애들은 무섭지 않아요. 사바섬이랑 좀 틀리게 마무틱 섬에는 뭐 이런 산호초 조가리도 많이 떠내려오고, 또 아무래도 여기는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들어갈 때도 한국인 분들이 거의 한 5팀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보시면 거의 여기는 중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와, 지금 여기가 저희 이제 점심 먹었던, BBQ 먹었던 그곳인데, 와, 중국인들 새치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새치기는 기본에 시끄러운 거는 덤이요. 예, 이제 이런 곳에서 점심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곳에서 나오는 BBQ가 맛있다라고 느낀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예, 여기서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나오는 BBQ는 맛이 없어요. 그냥 살려고 먹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도 막 이런 이상하게 왜이 수레가 왜 놓여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레가 이렇게 놓여 있는 그림이 꽤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한장또 찍게 됐어요.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서워서 못 보고 왔는데, 저랑 같이 간 동생은 여기 가면 뭐 닭도 있고 뭐 소고기도 있고 치킨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닭 요리에 털이 있어.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닭 요리를 했는데 털이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촉촉 올라오는 거예요. 상가연 하피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털이 조금씩 착착 올라와서 차마 먹기엔 찝찝한 그런 맛이었어요. 별풍당당님 초콜릿 11개 감사합니다. 상가님한테 앉으려고 하나를 더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대망의 포인트. 제가 진짜 살면서, 와, 바다에 사는 생물이 이럴 수 있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원래 라이프 조끼가 없으면 수영을 못해요. 저는 구명 조끼 없이는 물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 현지 가이드가, 저를 담당했던 현지 가이드의 이름은 마무틱 린이래요. 린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너 여기서 내가 수영 가르쳐주면 넌 이제 그거 없어도 수영할 수 있어. 어디서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맨 처음에 거짓말하지 마 이러고 갔는데, 진짜 저는 수영을 그 구명조끼 없이 웬만한 이제 커다란 갈치, 뭐 커다란 물고기 있는 데까지 보러 갔다 왔고, 이제 보러 가는 길에 현지 가이드들이 저희한테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바닷속에서 갑자기 잠수를 하더니 이런 걸 건져 올렸어요. 너무 귀엽죠? 저는 이거 보고 바다에 사는 고슴도치가 생각났어요. 애 표정이 살아있는 게 눈빛이 지금 나 지금 왜 여기 있지?
햇빛 너무 뜨거운데 정신이 없어. 예, 이런 표정이었어요. 예, 보건대 맨 처음에는 바닷속에서 건져 올릴 때는 얇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푹 하고 북어 이렇게 동그랗게 되더라고요. 우리 매미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 귀엽죠? 예, 엄청 귀여운 이제 이런 보거도 이제 건져 올려주더라고요. 이런 것도 구경하고, 그리고 바닷속에서 짜잔! 여러분 흔히 아시는 그 있죠? 니모. 니모도 이렇게 사진을 찍게 해주는데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니모 한번 만져볼래? 해서 나 만지고 싶다 그랬더니 갑자기 물속으로 잠수를 시켜주는데 뒤에서 눌러줘요. 뒤에서 눌러주는데 이제 저 니모 집 있는 데는 건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니모 근처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니모가 올라온대요. 그래서 니모 집 근처에다 손을 댔는데 갑자기 팔뚝만한 검은 물고기가 나타나더니 그 집을 지키듯이 저를 쪼고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쪼더라고요. 제가 손을 빼기 전까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그게 저희가 흔히 아는 도리가 아닐까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도리가 항상 니모 옆을 다니면서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데는 대체로 다 수심이 얕아요. 어느 정도? 수심이 얕아서, 별풍당당님 도리를 모르세요? 그 니모 옆에 항상 같이 있는 좀큰 물고기인데,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공격했던 그 물고기가 니모의 친구인 도리가 아니었을까. 내가 자기 친구를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서 그렇게 저를 공격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쉽게도 아기상어가 있는 데까진 못 갔어요. 현지 가이드들이 엄청 얘기하더라고요. 뭐죠? 저 아재 개그? 전 닭돌이나 알아요. 예, 닭도리는 좋죠. 옳죠. 아주 옳은 맛이에요. 이러니, 여기 이제 많은 물고기들 있잖아요. 얘네가 물속에서 보면 되게 엄청 많아요. 개체수가. 그리고 처음에는, 신기해. 이뻐. 귀여워. 이러다가 먹을 게 떨어지고도 계속 쫓아오는 모습을 보면 무섭기까지 해요. 사실 물고기들이 사람도 먹는데요. 제가 상어를 보러 가는 길에 만났던 물고기들은 다제 팔뚝만 했고, 다제 팔 길이 쫙 폈을 때그팔 길이만 했거든요? 그팔 길이만 한 물고기들을 보다 보니, 아, 이 친구들에게 내가 잡아먹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줬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물고기는. 보시면, 이제, 저희처럼 그렇게 투어를 가시거나 그러시면, 그렇게 아기상어 보는데, 아니면, 뭐, 바다거북이 보는데, 그런데도 이제 현지인 애들이 좀 이렇게 저희가 먼저 상냥하게만 이렇게 해주면 걔네도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행 다닐 때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그냥, 여행은 어차피 즐기러 가는 건데, 내가 이게 기분이 나빴어. 아, 나 이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여행의 질도 떨어지고 본인의 여행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안 하시고 같이 서로 상냥하고 친절하면 상대방도 분명히 이제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행의 팁이랍시고 이제 하나 드립니다. 예, 여기가 이제 저희가 묵었던 힐튼 호텔 그 옥상 수영장이에요. 호텔이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깔끔하고 아주 좋았지만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그 우버라는 서비스 아실 거예요. 우버 택시라고 해서 그 현지인들이 택시 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우버 택시 그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탈때 빼고는 다 좋아요. 그거 빼고는 진짜 다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먹었던 그날 이제 마무틱 섬을 나와서 이제 저녁에 식사를 이제 했던 거예요. 보시면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 그냥 깔조네 맛이고요. 사실 현지 음식은 저는 먹기가 좀 힘들었어요. 향신료나 그런 고수를 못 먹어서 이거는 한국에서도 유명해가지고 가서 먹었던 타이거 새우였고요.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들 여행 가면 이런 거 하나씩은 남기잖아요. 아까 별풍당당님이 얘기하셨던 뭐, 비키니 없어요? 이랬는데 비키니 못 입어요. 살이
타 들어갈 것 같아서 다들 이제 이렇게 래시가들이 있고 놀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보면 어느 여행을 갔을 때보다도 물속에서 찍은 사진이 더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즐거웠어서 물속 놀이가. 이 검은색 줄 있는 물고기들이 제일 무서워요. 엄청 많이 개체수가 많아서 몰려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맨 처음에 봤을 때 저한테 퀴즈를 내더라고요. 거의 이제 저희 여행하는 패키지 여행 가이드가 이 탑이 딱 처음 봤을 때 별풍당당님 저기 가면 물고기 다 잡아먹고 그러신 거 아니죠? 예, 이 탑이 맨 처음 봤을 때 살짝 기울어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고 정중앙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대요. 우주선은 아니고 이게 무슨 청사? 옛날 청사 같은 건데 구청사예요, 구청사. 이제 반대편에 새로 이제 새 청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안에 내부는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겉의 모습만 보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상당히 협소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맨 처음에 왼쪽으로 좀 기울어진 것 같다, 뭐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다, 정가운데인 것 같다 이걸로 사람의 성향을 판단을 할 수가 있대요. 그 사람의 좌뇌, 우뇌, 뭐 어느 쪽이 좀더 발달했는지 그런 거를 체크하는 거라서 그런 걸볼수 있다고 했고요. 지금 인거 보시면 이제 이게 마지막 날 제가 찍은 선셋이에요. 아무래도 패키지 여행이다 보니까 모두의 일정과 함께 맞춰서 움직여서 선셋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는 못했어요. 근데 선셋 시간을 제대로 못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핸드폰으로 달려가서 막 찍은 건데 그런데도 사진이 좀 이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참 다행이죠. 보시면은 막 너무 그림 같아서 너무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딱한 가지만 빼면.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혹시 코타키나발루 쇼핑리스트라고 쳐보시면 거기에 사람들이 로컬 브랜드인 빈츠가 괜찮았어요. 싼게 많았어요. 싼데 신발이 좋았어요. 이래서 저도 빈츠를 찾아서 그 나라의 그섬 안에 있는 유명한 뭐 이마고몰, 스트라버 뭐 그런 쇼핑몰, 커다란 대형 쇼핑몰들을 가봤는데 빈츠가 가격대는 우리나라는 3, 4만 원대 구두인데 뭐 품질이 그렇게 막 너무 우월해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이는 이 매장 있죠. 세첼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KK마트 안에도 있고 이마고몰에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거 신발이 폭신한데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저나 이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얼마치 샀지? 구두랑 신발이랑 다 합해서 한 5켤레 정도 산것 같아요, 인당. 저희 어머니도 제가 한국에 와서 이거 보여줬더니 너무 좋다고 엄청 좋다고 하나 달라는 눈치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단 드리진 못했어요. 욕심이 나서. 사실 가방 무게만 공항에서 그 무게만 걸리지 않았으면 더 사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신발 장사 솔직히 진짜 저 브랜드는 신발 장사 해도 될것 같아요. 원래 말레이시아가 지미추? 예. 여자분들은 알 거예요. 지미추 하면 아실 거예요. 그런 이제 신발 쪽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원래 이제 타고 뭐라고 해야 되지? 태어났던 곳이고 막 그래서 신발이 되게 만드는 그게 엄청 발달돼 있대요.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저 나라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도 안 되는 돈에 산 신발이 사실 한국에 와서 살려면 2, 3만 원 줘야지 되는 정도의 품질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왔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고. 이거는 그냥 여행의 하나의 팁 그런 걸 드린 거예요. 이거는 보시면은 이게 스와로브스키 목걸이인데 저는 이걸 공짜로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냐면 롯데 인터넷 면세점에서 그때 당시에 프로모션을 하더라고요. 4월에서 5월까지만 1달러 이상 롯데에서 쇼핑을 하면 이 목걸이를 그냥 공짜로 증정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자분들 이제 여행 가실 때 참고하시라고 혹시라도 한 4월에서 5월쯤에 그렇게 가신 분들 참고를 하셔서 웬만하면 아, 난 갔다 왔는데 남는 게 너무 많아. 예, 1달러 이상만 사면 저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거 목걸이 계속 가서 차고 다녔어요. 저는 목걸이 원래 못 차요. 목 있는데 뭐가 달려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 답답해요. 누가 나를 옥죄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잘때못 끼고 자고 그래요. 귀걸이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저건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싸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잃어버렸을 때 불만이랄 게 없죠. 그냥 잃어버려도 그런 게 없어요. 포장지만 일단, 그쵸. 포장지도 되게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워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거 이제, 제가 저거를 확인하고 체크한 다음에 동생한테도, 야, 너도 이거 빨리 받아. 해가지고, 동생도 이제 같이 하나 챙겨줬어요. 그래야지 이제, 동생도, 저는 그래요. 갔다 왔는데, 남는 게 많아야지 서로한테 여행의 즐거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어, 저 지금 여기,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어디서 찾아내지? 그 화면을 보여드리는 창이 사라졌을 땐 어떻게 해야 되죠? 화면 보이는 창이 사라졌을 때. 보자. 화면 보이는 창이 사라졌어요. 뉴스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F8? 와, 똑똑하죠. 굿. 역시 매니저님 완전 굿. 우연치 않게 제가 뉴스를 찾다가 너무 화가 났던, 사실 거기 가서 써봤던 우버. 우버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카풀이랑 비슷해요. 여기 옆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자꾸 화면이 얘가 왜 이렇게 그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버. 한국 카풀 업체 인수 추진 국내 사업 합법화 모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버가 사실 되게 좋아요. 왜 좋냐면, 거기 가서, 저희가 비슷한 거리를 이동한다고 해도, 거기 기본 있는 택시를 이용하려고 딱, 얼마예요? 하면은, 너희 15링깃 줘. 15링깃이면 하나로 4,500원 돈인데, 우버를 타면, 이제 한 거의 5링깃에서 4링깃이면 가요. 4링깃에서 5링깃이면요, 거의 한 천 몇백 원? 그 정도예요. 왜냐면은 뭐 1인기당 3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예, 5인기 타면은 535에서 1500원 뭐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싸죠. 예. 우버 한국 카풀 업체 인수 추진 파이 커진다 기대 또 불법 될라라는 걱정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시선이 있는데, 저는 우버가 사실 더 좋게 발전하려면 지금 있는 맵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랑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호텔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맵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버 택시가 호텔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거예요. 우버는 저희가 있는 곳 주변만 서성이다가 5분을 정차하고 나면 걔네는 그냥 가요. 그냥 가면 저는 그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버 서비스를 또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버 택시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뜯긴 돈이 총 10링깃이에요. 두 번을 그렇게 당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맵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 쓸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돈만 뜯기기 때문에 사실 좋다라고까지는 생각 못 하겠어요. 맵이 좀더 확실해진다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언제든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쓸 수는 있긴 한데, 아직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카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택시기사분들이 이제 여러 말을 많이 해요. 저런 걸왜 하는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카풀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좀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나라도, 예, 결제는 신용카드로도 하고, 보면 이제 우버라는 걸 다운받아 보시면, 결제 너 뭘로 할래? 이렇게 떴을 때, 신용카드 또는 현금 결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아무리 결제할 때 현금이라고 했어도, 만약에 저희가 그 우버를 뭐 하나를 타기로 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홀일ton에서 어디까지 가는 걸 타기로 했는데 못 탔잖아요. 못 탔을 때 걔는 기다렸고, 기다렸다가 얘가 안 나와서 간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은 신용카드로 빨리 결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 우버를 쓸 수가 없어요. 예, 보시면은 이렇게 우버는 국내에서 합법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들 카풀 스타트업 중한 곳을 인수하기를
인수하려고 창각하고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업계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대요. 한 카풀 업체 관계자는 우버의 자금력이라면 국내 카풀 시장 파이 전체가 커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카풀의 합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우버로 인해 불법 락킹이 찍힐까 걱정된다고 말했대요. 왜냐면은 우버 보시면은 리뷰에 애들이 다들 그래요. 이거 사기예요라고 해요. 왜 사기라고 하냐면 저나 제 동생이 당했던 것처럼 택시는 저희는 구경도 못했는데 걔네가 그냥 가버리고 야 얘가 안 나왔어 이렇게 해버리면 사용자는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오링깃 뭐 그런 금액이 싸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두번 정도 당했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원래는 저는 우버를 안 깔고 갔어요. 우버를 안 깔고 갔는데, 너무 화가 나서 택시가 안 왔다고 신고하는 건 없더라고요. 없어요. 이게 자기네가 어느 맵 기반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글 맵 기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맵상으로 얘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화가 나서 제 핸드폰으로 불렀을 때도, 저희 호텔 근처에서 계속 돌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힐튼 호텔이라 그랬으니까, 거기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버가 보이겠지. 왜냐면 번호판이 뜨니까, 그때 나가야겠다 했는데, 우버가 그 옆을 계속 돌고만 있어요. 왜냐면, 현지인들은 여기 힐튼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두번 당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거기 리뷰에 보니까 애들이 저희 같은 일을 당하신 분들이 꽤 많은지 이제 이건 사기다, 뭐 이거는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때 팁을 좀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뜯길 수 있었는데 기사 전만 나오긴 하죠. 근데 상가연합회님도 생각을 해보시면 해외에 나가서 전화를 걸기엔 부담스러워요. 그쵸? 뭐 핸드폰 요금이나 그런 것들이 좀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연결해서 전화를 할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가 없죠. 전화해서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답답해서 한번은 그냥 로밍 전화 요금을 내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뭐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어디니? 뭐, 너 어딨어?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로비에 있는 현지인한테 뭐나 지금 뭐 우버 택시인데 뭐 전화 얘기 좀 해줘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 이제 그쪽에서 말을 해주긴 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맵상으로 봤을 때 얘가 계속 돌고만 있으면 조금 팁을 드리는 게 나가세요. 뛰쳐나가서 그 번호판이 뜨니까 그 번호판의 차가 어차피 그딱 주변 맵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를 체크하시고 걔를 이렇게 손짓해서 일로 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저렴하게 잘 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요 정도 가격이면 저는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들어오면 탈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2주의 뉴스는 제가 우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뉴스를 갖고 와봤고요. 행동 또한 저렴하게. 아니,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교통비로 너무 많이 소모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행을 갔는데, 교통비로 막 되게 많이 써. 그러면은 그게 정말로 내가 이러길 위해, 이러, 이것 때문에 간 건가? 내가 이러길 위해서 간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행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렌트하는 게 편해요. 렌트를 하면은 짐도 무겁지 않게 들고 올수 있죠. 뭐, 더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죠.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싸게 다니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행동을 저렴하게 하진 않아요, 저는. 어디 가서 뭐 고마운 일이 있거나 뭐 그러면 사실 매너 팁 같은 것도 항상 주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이동 경비 같은 걸 아껴서 뭐 현지인들이 뭐 이렇게 뭐 들어주고 뭐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라도 더 챙겨줄 수 있고 고마웠어요 하고 팁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코트디부르, 코타키나발루예요. 여기는 코타키나발루. 예. 보시면은 하늘도 너무 예쁘고 간만에 저는 사실 하와이에 가서는 이렇게 맑고 쾌청한 하늘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간만에 이제 정말 탁 트인 하늘 그리고 뭐 미세먼지 없는 그리고 공기가 너무 좋은 네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에 있는 코타키나발루라는 섬이고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하와이보다도 놀기에는 이런 곳이 좀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좋았던 여행이었고, 저희 방에 이제 청취자분들도 시간이 되실 때마다 여행을 좀 자주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행을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조금씩 성장한다고 느끼거든요. 왜냐면 여행 가서 힘들고 고되고 짜증나고 즐거움도 있지만, 그 힘들고 고되고 짜증난 것도 그 과정 중에 하나구나라고 점점 하나씩 느껴가는 게 많아서, 앞으로는 이제 1년에, 제가 보통 한 1년에 두 번은 해외여행을 가자라는 게제 목표였어요, 인생에. 근데 이제 목표가 이제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죠. 아, 사피섬은, 탄중하루 해양 국립공원 안에 있는 섬 중에 하나인데, 그냥 거기도 섬이에요. 거기도 섬인데 거기는 한국 패키지 관광으로 많이 가는 섬이고요. 뭐 마무티 아니면 만따따니 이런 섬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마무틱은 중국인들이 많아서 안 들어가는 것 같고요. 만따따니는 현지인들도 가기 꺼려할 정도로 멀리 있어요. 너무 멀리 있어요. 한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 4, 5시간은 잡아야지 되는 섬이어서 거기는 엄청 바다가 이쁜데도 이제 그 현지인들도 가기 싫어하고 한국 가이드도 별로 딱히 거기 간다 그러면은 안 간다 그럴지도 몰라요. 네, 이번에 찍은 사진은 다 코타키나발루 섬에서 찍은 거고요. 코타키나발루 안에 그 사피섬이나 이제 여러 가지 섬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양 스포츠도 많고 여기도 뭐 스킨스쿠버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저는 꼭 추천해 드리는 게 그런 건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무래도 한국에서 볼수 없는 밭 물고기들이 너무 많고 산호초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그런 풍경들을 눈 안에 다 담아오고 좀 마음에 힐링도 하실 수 있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다 여기 코타키나발루 내에서 찍은 거고요.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그 아쿠아 뭐라고 해서 맥주집이 쫙 모여 있어요. 그중에 저희는 이 가게에 들어가서 먹은 거고요. 여기도 한국에서 다 검색을 해서 갔던 거예요. 한국에서 여기 무슨 새우가 맛있어요. 타이거 새우가 맛있어요. 이래서 갔던 건데 조금만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저런 서치를 하시면 여러 가지 즐거운 기억을 여행하시면서 남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다녀온 여행 후기와 2주의 뉴스는 끝났고요. 앞으로 이제 시간을 좀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매번 이제 이 시간이 되지는 않을 수 있고요. 아마 저녁이나 오후 시간대로 좀 옮기려고 생각 중이니까 예, 그점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안 보여드렸구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얼굴이요. 원주민 얼굴 보시고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필리핀 마켓이래요. 필리핀 얘네 현지인들 음식 사 먹는 마켓인데 여기 가면 한국 남자애가 이쁘다 이러면서 이쁘다 이러면서 야너 이거 사 이러면서 막 망고랑 이것저것 막 엄청 팔아 먹으려고 해요. 근데 되게 귀엽긴 한데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나이가 되게 어린데 그렇게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아까
끝날 때는 혜빈님 얼굴 좀 보여주셔야 하셨는데, 보여드려도 될런지 이 상태를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금방 보여드릴게요. 안 되겠다. 잠깐 멈췄다가 해야겠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이게 여행의 후유증은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차 적응보다도 가서 너무 체력을 안 남기고 놀아가지고, 예, 네, 걔네 이쁘다를 이거 사, 이걸로 배웠을 거예요. 나 시커먼스가 있다. 원주민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어쩐지 너무 시커매서 민망한데? 깜짝? 그쵸? 이거 화면이 너무 이상해요. 안 되겠다. 민망하니까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피규어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빠이. 아, 왜 이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지?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되나? 된다. 그쵸?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그니까요. 끝나니까 잘 나오네. 속상하게. 아까는 엄청 끊기더니. 다음 주에는, 아니, 제가 뭘한게 아니에요. 제가 뭘한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얼굴 가리고 있어야겠다. 다음 주에는 잘 나오는 방송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 다시예요? 안 돼요. 안녕.